바캉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름휴가 다들 준비하고 계시나요? 넘치는 뱃살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저 고민수가 이 뱃살 감량에 매우 효과적인 타바타를 들고 왔습니다. 예! 네, 20초, 10초로 구성된 이 타바타로 여름휴가 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따라 저의 의상이 더욱 프로 같아 보이지 않나요? 예전부터 너무 입어보고 싶었던 너를 두 배로 2XU의 기능성 컴프레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이 운동을 할 때 근육을 잡아줘서 부상 방지에도 효과적이고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해줘서 많은 프로 선수들이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프로가 되고 싶다면 프로답게 하라! 오늘은요, 프로다운 옷을 입고 저와 함께 타바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20초, 10초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을 통해서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하이니즈로 갈 거고 양손 머리 위로 올리고 지금 무릎을 옆에 거의 막 옆구리 쪽까지 높게 올리는 거 보이나요? 이 옆구리 쪽에 엄청 자극 많이 옵니다. 양손 이용해서 후 콩 내쉬면서 고관절도 풀어주고 복근도 힘 들어가죠? 후 콩 내쉬고 끝까지 올려서 후 손머리 위 후 크게 크게 몸에 열을 내줘야 돼요. 좋습니다. 좀만 더 4 후 3 and 2 and 1. 잘했어요. 양 옆으로 이 팔을 벌릴 거거든요. 그래서 가슴 벌려주고 등 조여주면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힙 힌지죠. 힙 힌지 하면은 이제 고관절 쪽 그리고 허벅지 뒤에 느낌 올 거고요. 가슴 펴면서 등 조이고 준비 운동하고 있어요. 후 호흡 내쉬고 후. 엉덩이 뒤쪽으로 생각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후 3 후 2 1. 다리 하나 이 상태에서 앞으로 놓을 거고요. 양손 크게 무한대 그리면서 준비 운동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되고 손 어깨 관절 풀어주고 있어요. 크게 크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어깨뿐만 아니라 이 등 전체까지 다 스트레칭 되면서 몸에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반대쪽 가볼까요? 반대쪽 앞 다리 이렇게 들어서 세우고 팔 이용해서 크게 크게 숫자 8 무한대 그려주면 됩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저랑 같이 운동하는 거니까 제가 이 타이머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후 가볍게 제자리에서 그냥 뒤꿈치 들고 후후 네 가볍게 뛰어볼게요. 우리 펄스 8이라는 스쿼트를 할 건데 뭐냐,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게 펄스거든요. 그래서 펄스 둘 셋 스쿼트로 들어갈 건데 밑에서 가볍게 펄스 쭉쭉쭉 내려갔다가 올라온 동작이에요. 후 다시 3 2 1 and up. 이때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려줄 거고요. 후 바깥으로 살짝 턴아웃 되게끔 내려갔다가 후 살짝 제자리 뛰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제자리 가슴 펴고 엉덩이 뒤로 빼서 무게 중심이 여러분들 뒤꿈치에 쏠려야 돼요. 무게 고정 살짝 턴아웃 해볼까요? 네 돌아 턴 4분의 1 턴 펄 스쿼트 턴 펄 스쿼트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and relax. 잘했습니다. 펄스 스쿼트 턴 4분의 1 턴 했어요. 후 이제 10초 후에 다음 동작을 들어갈 건데 다음 동작은요 바로 크랩 킥. 그래서 코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어요. 손을 뒤쪽으로 놓을 건데 이게 완전체 아니라 대각선 방향 어깨 외회전으로 돌려주고 가슴 펴고 이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줄 거예요. 몸을 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다리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걸 할 수 있으면 다리만 들어요. 후 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크랩 크랩을 먼저 뽑게 후 크랩킥 후 이게 코어에 힘이 많이 있어야지만 몸을 지탱을 잘할 수 있습니다. 고정을 시켜야 돼요. 후 가볍게 가슴 펴고 어깨 귀에서 멀어지게 놓고 어깨 빠지지 않게 후 좀만 더 코어 힘 많이 통하죠?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동작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동작 이제 여러분들의 상체 쪽에 힘이 많이 가는 동작이었고요. 다음은 퀵핏으로 굉장히 힘든 동작이에요. 예전에 우리 한 적 있는데 퀵핏 뭐냐 빠른 다리 스쿼트 자세로 시작해서 뒤로 엉덩이 빼고 앉을 거예요. 근데 완전 스쿼트는 아니죠. 엉덩이 살짝 들려있어요. 그래서 뒤꿈치 들고 뛰어 뛰어 미식 식구 선수들 알죠? 후 다시 다운 뛰어
돼요. 앞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아파요. 무릎이 아파. 내려왔다가 점프. 사뿐히 사뿐사뿐 앤. 이거 하면 진짜 허벅지 터질 것 같거든요. 아 힘들어. 힘들죠.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다음 동작은 우리가 사랑하는 퍼피. 퍼피 전신에 너무 좋죠. 준비. 매트 한 번씩 하고 시작. 손 올리고 한 번에 뛰어서 가도 되고 아니면 풀 퍼피 올라갔다가 사뿐히 내려가고 확 푸시업스 후. 머리부터 발까지 일자 플랭크 보여주고 무릎 놓으실 분들은 놓고 푸시업스 올라갈 때 후 합. 다시 한 번 투 내려서 업 올라가고 후. 몇 개 하셨나요? 저는 보통 여섯 개 하면 많이 하는 거.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1세트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좀 더 열심히 이제 어떤 거 하는지 알았죠? 첫 번째 동작 준비. 펄 스쿼트 시작. 하나 둘 셋. 살짝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4분의 1탄 하고 있습니다. 스쿼트 할 때 엉덩이 뒤쪽으로 무게중심 후. 무릎으로 실리면 안 돼요. 아파요. 가슴 펴고 어깨 뒤에서 바람을 넘기고 마지막 손 한 번. 힘든 사람은 제자리에서 사뿐히 아니면 그냥 일어나 아니면 일어나 and relax. 잘했습니다. 10초 금방 지나가요. 조금만 더. 두 번째 동작 뭐였죠? 우리 크랩 킥. 크랩은 개죠. 내려가서 상체를 전신으로 우리 팔다리로 버티는 건데 몸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코어 힘이 좀 필요합니다. 준비 시작. 이거 힘든 사람은 그냥 다리만 들어도 돼요. 가슴 펴고 가슴 펴고 아니면 우리는 크로스해서 킥 킥. 복근에 힘주고 가슴 펴고 가볍게 호흡 내쉬면서. 이렇게 돌 수도 있겠죠? 돌 수도 있어요. And relax. 잘했습니다. 다음 동작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가장 힘들었던 동작 알려주시고요. 다음 동작은 quick feet. 정말 이제 미식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정말 운동 연습을 하거든요. 훈련할 때 물론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하겠지만 이런 스타일로 내려왔다가 hop, pull, 사뿐사뿐 낮게끔 최대한 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뒤로 간다. 뒤로 가. 다시 엉덩이 뒤로 가지네요. 이거 하다가 시끄럽다 그러면 매트를 좀 많이 까는 것도 한 방법이고 뒤꿈치 살짝 하자. 걸어 걸어 걸어. 이야 좀만 더. 아이고 20초. 확실히 이게 컴프레션 제품이라 지금 제게 완전 꽉 끼거든요. 꽉 잡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흐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막 빠지는 거 있죠. 잘 잡아주는 게 확실히 기능성 제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너를 두 배로 만들어주는 2X의 그런 슬로건처럼 에너지가 뿜뿜 나네요. 마지막 마지막 퍼피 시작. 좀만 더 푸시업.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전신이고 풀 푸시업 들어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호흡 내쉬면서 좀만 더 좀만 더 중심 잘 잡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 And relax.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끝났다고 해서 바로 막 누워버리면 안 돼요. 심장 박동이 특히 고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눕지 말고 심장 박동을 서서히 떨어뜨려야 돼요. 자, 지금 저희가 스텝 터치로 손은 심장보다 아래 스텝 터치 크게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크게 한번 호흡 들이마셔볼까요?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and 내쉬고 양손을 뒤로 놓고 가슴 핀 상태에서 다리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다리 하나를 크로스해서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숫자 4, figure 4 모양이 나와요. 그쵸? 발목 돌려볼까요? 발목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가까이 가져오고 등을 피면 가슴을 피면
여기가 시원하게 스트레칭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가슴을 펴야지 느껴져요. 아셨죠? 반대쪽도 해볼까요? 반대쪽 크로스해서 위로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뭐 TV 보면서도 하기 참 좋아요. 그쵸? TV 보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평소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 그냥 편안하게 크로스해서 놓을 거고요. 양손 머리 위로 올려서 귀 뒤로 가져오고 가슴 열어주기, 어깨 쭉 펴주면서 이 팔꿈치를 두 개 붙인다 생각하고 늘려줄 거예요. 양손 뒤로 깍지 켜서 쭉 늘려볼까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고 굵게 끝내는 저와 함께하는 고강도 트레이닝 타바타 어떠셨나요? 가장 힘들었던 운동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 너를 두 배로 만들어주는 슬로건답게 2XU의 기능성 컴프레션 제품을 입고 하니까 운동의 효과가 더 극대화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고팸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름철 항상 수분 덕 섭취하는 거 잊지 마시면서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